자, 이게 수직선이지? 한 점이 나타나는 것을 좌표라고 그래. 0, 1, 2, 3. 그러면 B 4니까 B는 4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가로치고 숫자. 알았어?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쓰겠단 말이야. 그럼 위는 어떻게 해? 그거는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X만 있는 걸 1차원이라 1차원. 따라 1차원. Y축까지 있으면 2차원. Z까지 있으면 3차원인데 Z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응? 중학교 때까지는 2차원. 알았어?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기하 벡터 빠져서 이제 안 배울 것도. 그러면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를 Y축, 이게 수직이 되는 거지. 만나는 애가 무슨 점? 원점.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 알았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개미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세칸 갔어. 그 다음에 개미가 위로 두칸 갔어. 그럼 개미의 위치를 표현해봐.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세 칸이니까 3, 위로 두 칸이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그다음 하나 더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2. 위로 가면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3, 3이 어떻게 돼, 얘는? 마 3, 코마 4가 되겠지. 알았습니까? 어떤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먼저 쓰는 거예요. 좌우, 상하. 따라 좌우, 상하. 좌는 마이너스, 우는 플러스, 상은 플러스, 하는 마이너스. 응? 그럼 P의 좌표는 몇이야? 오른쪽으로 몇 칸? 네 칸. 알았어? 위로 몇 칸? 두 칸이니까 4,2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S는 오른쪽으로 세 칸, 밑으로 마이너스 네 칸. Q의 좌표 불러 시작. 큐요?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코마 1이 되겠지. 왼쪽은 마이너스라니까. 왼 아래는 따라해. 왼 아래 마이너스, 오른 위 플러스. 아래는 몇이야?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 코마 밑으로 세 칸, 마 3이 되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일사분면. 따라 일사분면. 면. 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거야. 그럼 A 2,3 찍어봐. A 하나, 둘, 3. 여기 찍으면 되겠네. 찍어. 2,3. 얘가 위인지, 응. 얘가 왼쪽인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는 항상 왼쪽이야. 그래서 설명했잖아. 이게 왼. 그러니까 왼쪽이 좌우가 되고, 이게 위아래라니까. 이건 X축, Y축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먼저 따지고 위아래 갈지 결정하라고 말이야. 그럼 왼쪽으로 몇칸 갔어? 두칸 갔지? 그다음 위로 다섯 칸 갔어? 안 갔어? 이게 B가 되겠지. 알았어? 그럼 C 찍어봐. 씨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밑으로 몇 칸? 한 칸. 줘봐. 그 다음 D는 오른쪽으로 몇 칸? 마이너스 세 칸. 밑으로 몇 칸? 두 칸. 알았어, 몰랐어. 그 다음 E는 3,0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X축 위에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a,0은 x축 위에 있다고 하는 거지. 0,b는 어떻게 돼? y축 위에 있는 거지. 여기가 안 풀렸네요. 응? 그럼 틀리는 거지. 왜요? f는 여기 있지. 0, 안 갔잖아. 안 가고 밑으로 네 칸이잖아.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으니까 y가 0이 되겠지. 그럼 2,0 나왔나? 찍어봐, 2,0 여기 있지. 그 다음에 y축이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 0,마일. 응? 지금 이거 한 거야. Y축이 되면 X가 0이니까 3번이 되겠지.